난 품에 안겨 남방이 내 고향 진주만은 진정 못해라 유랑철 20년 만에 고향 찾아왔노라 마음에 척척 치며 달려왔노라 오늘 준비한 곡은 남인수 선생의 노래입니다. 그냥 남인수 선생의 노래가 아니라 남인수 선생의 고향 노래, 내 고향 진주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인수 선생은 경상남도 진주가 고향이죠.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선생처럼 많은 가수들이 자기 고향의 노래를 불러서 주목받게 되기를 기대할 텐데 남인수 선생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50년대 중반 이 내 고향 진주를 함께 만든 남인수 또 손석우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내 고향 진주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손석우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은 엄터미 선생과 함께 악단을 꾸려서 지방 곳곳을 순회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남인수 선생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조금 있으면은 진주 공연을 가게 될 텐데 내 고향이 진주다. 그러니 이번 공연에서 고향 노래를 한번 새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석우 선생은 진주란 곳을 아직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인수 선생의 진주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직접 가사도 쓰고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주 공연 때 이 노래를 발표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고향 진주가 만들어지게 된 그 계기, 엄토미 악단의 공연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손석우 선생의 회고와 맞아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광고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953년 11월 토미 악단의 스테이지 쇼 광고입니다. 이 당시 엄토미 선생이 이끄는 악단에서 손석우 선생이 함께 활약을 하고 있었고 이때 참여한 가수가 또 황정자 그리고 남인수 두 분이었습니다. 광고에 등장하는 공연은 부산에서 열린 것이었는데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진주 공연도 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 고향 진주라는 노래가 만들어졌고 1954년에는 앞서 보신 음반 사진에 나와 있듯이 유니온 레코드에서 녹음되어 발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인수 선생의 고향 노래 내 고향 진주가 당시에 그런대로 반응이 있었다는 증거는 이 공연 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5년 3월에 태평양 악극단 그리고 호화선 악극단이 대규모 합동 공연을 열게 됐는데 그때 태평양 측에서 맡은 공연의 제목이 바로 내 고향 진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 남인수 선생이 참여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남인수 선생이 노래는 잘 불러도 연기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이 공연에 특별 출연 형식으로 노래는 불렀겠지만 악극에 배우로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공연 작품이 만들어질 정도면은 내 고향 진주라는 노래가 그럭저럭 꽤 알려지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인수 선생은 25년이 넘는 오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오늘 함께 듣는 곡 내 고향 진주 외에도 고향 노래, 진주에 관한 노래를 몇 곡 더 발표를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광고에는 진주의 달밤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LP 음반 재킷에는 진주의 하룻밤이라는 노래가 또 보입니다. 진주의 달밤은 1940년 OK레코드에서 발표가 됐고 진주의 하룻밤은 1958년 또는 9년쯤에 센츄리 레코드에서 발매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시는 LP 음반에는 센츄리 레코드가 아니라 케네디 레코드라고 적혀 있는데 센츄리 레코드의 음원을 케네디 레코드에서 인수해서
이 음반을 1960년대 중반에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반은 남인수 선생 사후에 제작이 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노래 자체는 당연히 생전에 녹음이 된 것들입니다. 남인수 선생의 고향 진주에 관한 노래 세 곡은 모두 2012년에 제작된 남인수 전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긴 한데요. 다만 지금 보면 아쉬운 것이 당시에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가사를 제대로 체록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집 제작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발굴이 됐기 때문에 내 고향 진주 가사도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말끔하게 체록된 가사를 보시면서 남인수 선생의 내 고향 진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마음에 척척 치며 달려왔노라.